이번 시즌 테마는 피난입니다. 이번 시즌에 6.25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과 그리고 흑백 사진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뭐 기차역에서 뭐 보찜을 싸서 떠나는 분들, 그리고 뭐 엉켜가지고 옷감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흔커지고 헤어지는 뭐 그런 모습에서 인상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이 이번 시즌의 중요한 방향이었는데요. 영국의 말토밀즈사랑 협업을 해서 재생한 원단을 가지고 수트를 만들거나, 그리고 폐타이어를 가지고 업사이클링해서 가방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뉴에레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에코퍼, 에코레더로 해서 이제 모자들을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주로 사용됐던 넥타이라는 이제 부자재들을 가지고 주머니를 짜기 전에 미리 한번 대고 그 위로 입술 주머니를 짠다거나, 그리고 넥타이를 가지고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비쪽으로 쓴다거나, 수십 개 이제 그런 넥타이들을 가지고 위빙을 해서 뭐 튜닉 드레스를 만들다거나 했던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에 주로 모티브로 어떤 그런 보찜의 형태에서 착안을 해서 뭐 저희가 3D 드레이핑으로 보찜의 실루엣으로 이제 등판이 이제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나 넥타이가 흘러내리는 느낌, 뭐 시크 스카프가 밑으로 처진 느낌 등을 이용해서 뭐 무게중심들이 밑으로 처지는 그런 실루엣들이 보통 많이 이용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흑백 사진에서 많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다른 평소 시즌보다 흑백 컬러들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빈티지한 컬렉션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기본적인 뉴트럴 컬러인 뭐 베이지나 카멜, 그리고 올리브 그린 등의 컬러들이 되게 중심을 이루고요. 그 외에 빈티지한 그런 넥타이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넥타이들이 가진 천연 색깔들, 오래돼서 좀 발해든다는 색깔들이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미는 보통 시그니처 아이템으로서 셀비지 디자인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그거를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뭐 기존 컬렉션보다 좀 더 로우한 느낌으로 많이 흘러내리고 커팅 같은 것도 더 거칠게 해서 많은 그런 라인들이 직접적으로 초록색 라인들로 보이게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했습니다. 저희가 몇 시즌째 주목하고 있는 그 한국적인 테마의 연장선상으로서 한복 원단의 대표적인 오간자를 썼거든요. 동양적인 원단에 서양의 빈티지한 스카프 원단들의 프린트를 개발해서 같이 거기에 프린트를 먹였어요. 테일러드가 주를 이루는 브랜드다 보니까 수트를 먼저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셀비지를 이용한 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좀 더 슬림한 블레이저에 그리고 밑에는 좀 더 통이 큰 와이드한 실루엣이 나오는 바지들에서 초록색 셀비지가 주를 이루는 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틱한 아트피스들은 신저랑 콜라보레이션 했는데요. 거기에 쓰이는 섬유들이 다 바나나 잎이나 열대 잎에서 추출한 되게 친환경적인 소재들로 다 짜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친환경 패션의 일환으로 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난민의 보찜 행렬에서 영감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번 1월달 런던 컬렉션 때 33명의 모든 모델들이 각기 다른 한복 원단으로 만들어진 보찜 디자인의 가방을 메고 모두 다 행렬처럼 이어지는 연출을 했습니다. 저희 브랜드 이번 시즌 목표가 리사이클링한 소재와 그리고 업사이클링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동양적이면서도 아방가르단 컬렉션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저희들의 의도를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